저희 나오시는 패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1월 20일에 처음 시작이 됐던 거죠. 관련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는지 이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지금부터 또 가야 될 길을 다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7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국내 확진자가 총 7만 2,340명. 오늘 발표가 있으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어쨌든 뭐 K방역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치며 나타난 문제점,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본부에서는 지금 크게 5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네. 1기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 1월 20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죠. 네. 이때 살펴보면 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었고 개별적 산발적 사례가 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기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인데 이때 아마 대구 경북에서 1차 유행이 발생했던 시기이고요. 이른바 신천지 대구 교회를 놓고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더 논란이 일었던 시점입니다. 자, 3기의 경우에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11일 우리 5월 초에 그 왜 이태원 클럽을 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집단 발생 또 물류센터 사태 그렇죠. 등등이 나왔던 시기인데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기는 8월 10일부터 11일 12일인데 이 4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었죠. 뭐였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서울 네.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고 맞아요. 고연령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했던 시기로 볼 수 있고요. 자, 5기는 11월 13일부터인데 11월 중순까지를 보면 전국 하루 평균 100명 내외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안정적이다, 억제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지만 12월 말쯤 사실 3차 유행이 촉발된 건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 1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을 겪었는데요. 당장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원격 수업을 그렇죠. 경험한 세대이고 네. 사회, 직장을 좀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전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가족 돌봄 유급 휴가가 확대가 됐고요. 또 재난지원금, 전국민 해상 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시행됐던 시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서 편리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고된 노동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시기였는데 택배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맞습니다.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되냐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의 활약으로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취약지대가 드러나서 과연 네.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을 확대해야 되느냐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돌아봐야 될 지점이 양극화이죠. 네. 돌봄의 격차. 의료 공백, 학력 격차 여러 가지도 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지 많은 성찰을 하게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는 내용만 듣기에도 시간이 짧을 정도인데 지금 그 안에서 또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들도 몇 가지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코로나19 이후에 주목하고 계신지 두 분은 특히 그중에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네요. 지금 1년이 되었다 얘기하는데 네. 코로나19 1년이 정말 긴 1년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우리가 언제쯤 일상으로 회복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네. 지금 아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K-방역의 성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좀 한계에 도달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문을 계속 닫아야 되거나 잠깐 열었다가 또 닫아야 되는 어떤 소규모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백신의 시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한국에서 백신이 어떻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접종이 될 것인가, 이 과정을 어떻게 국가가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백신은 백신 격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을 먼저 맞고 신발권을 동료 메고 다시 뛰는 국가들과 백신을 후발적으로 맞고 뛰는 국가들 간에는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백신 접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라는 시대에서 저는 이렇게 돌봄이 과연 누구의 몫인가라는 과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돌봄, 예를 들면 아이들의 돌봄, 가정 내의 돌봄, 가정 내에서도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의 개인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들, 특히 주부라던가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문제였지만 네.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개입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시기였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냐면요. 아까 제가 온라인 교육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이런 자연적 재난 등등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거꾸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마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 가장 취약계층 노인들이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가족들의 돌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인들이라든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있는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서 과연 어느 영역까지 이것을 개인에게 맡길 것인가. 이제는 공공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봄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족 돌봄 유급 휴가가 확정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를 치료했던 의료원 원장님들의 인터뷰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이번에 많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만 실제로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해요. 공공의료 비중이 선진국은 70%인데 우리나라는 5%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공공의료기관을 이 원장님은 뭐라고 비유했냐. 공공의료 종사자는 단기사병 용병이 아니고 정규군이다. 전시에만 정규군을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훈련된 정규군은 평상시에 구축을 그렇죠. 해놔야 된다. 그래서 네.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붙이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 모르는 분 거의 없겠습니다. 딴딴딴딴딴딴 전국 노래자랑. 노래자랑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 90세가 넘으신 송혜 선생님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 전국 노래자랑에 어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주민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많은 분들 모여 계시네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예. 사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해서 우리의 많은 생활 속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거든요. 네. 더불어서 코로나19가 물리적인 타격도 있지만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적 방역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국가가 지금 장기간 이 많은 희생과 헌신의 과정에 협력했던 국민들의 정신적 피로는 어떻게 풀어져야 될지 그것이 또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돌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봄이 사실 개인들의 가족 간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공공이 많은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계약을 해도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상태에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집에 혼자 있죠. 네. 그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과연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공공의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기 시에 공공의료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은 시설이나 인력 같은 거를 평소에 확충을 해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선진국이 70% 공공의료라 그러면 한국은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을 설비를 확충하는 것,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죠. 가시는 곳을 다 문을 닫았죠. 네. 문을 닫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필수 시설처럼 열어놓고 그 예. 안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방역을 하면서 돌봄을 나누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검사 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검사 수가 굉장히 많은 만큼 또 확진자 수도 참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는 아, 저기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나마 덜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 약간 착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간이 검사 기구, 즉 본인이 스스로도 예,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주 간편하고 네. 싼 진단 키트를 가지고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무증상 상태에서의 네. 감염자를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방책이라 볼 수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12월에 조기 진단 이런 검사 좀 많이 해라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하고 있죠, 좀. 그게 아주 네. 아주 작은 수준인데 일테면은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지금처럼 선별 진료소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국민이 전수 조사를 한다면 예.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 같은 것 외국으로 우리가 한 2조 이상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국내에서 받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좀 더 밝혀낼 수 있다. 자, 지금 KBS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금 세 개 부처 개각 장관 인사를 지금 단행하려고 하는데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지금 내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국가기관이 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또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 하는 의혹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보도 내용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이 미진한지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019년 11월 구성이 됐습니다. 네. 1년 2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기소가 된 사건도 있고요. 전혀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무혐의로 난 것도 지금 있는데 네. 조금 과정을 살펴보면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구조 책임과 관련해서 해경 지휘부 11명이 불구속 기소됐었고요. 네. 특조위 활동 밤의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말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 말씀해 주셨던 외압 행사, 수사와 관련된 외압 행사 부분,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이른바 뭐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찰했다는 의혹, 네.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었죠. 고 임경빈 군, 이 구조 과정에서 제대로 신속히 병원에 옮기지 못했다. 그리고 임군이 당시에 생존에 있었는데도 지연이 이송되면서 사실상 숨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 등이 있었는데 그랬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중에 수사 외압 관련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이 황교안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하는 주범이었다 이렇게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였는데요. 특수단의 결론을 살펴보면 두 사람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그리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서 청와대에 네. 보고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었는데 특수단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동향을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고 임경빈 군과 관련해서는 최초 발견 당시에 인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등의 이유로
이 역시 사실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경민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76일째 노숙농성 중입니다.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 천명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많이 울었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고요. 고 유엔양의 아버지 유경근 씨는 새로 규명한 내용 없이 전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유가족의 반응을 얘기해 주셨고, 근데 주요 당사자들의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이 논란이 정말 끝나지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특수단 단장을 했던 임관혁 단장이 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번 수사가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유족의 한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참 고민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 법률가로서 이게 사건이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무혐의라는 많은 것들은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5년 7개월 뒤에 이 특수단이 발족이 됐는데 예. 너무나 오랜 시간 뒤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움이 크죠. 그래서 아마 그런 한계점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유족들은 이거 일부러 면죄부 주는 수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했지만 증거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 무혐의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일반 민간인을 네. 어떤 명목에서건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아침에 이 주제를 보면서 세월호라는 가슴 아픈 세 글자를 떠올리면서 이 세월호가 지금 이제 6주기가 지나갔는데요. 며칠 전에 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유가족이 뭐 어떻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국가의 책임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6주기를 맞아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하면서 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을 유산으로 남겨줬다. 네. 그러면서 함께 울었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함께 울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만 과연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금 뭐 시간이 정말 많이 지체돼서 이제 증거 부족의 부분도 지금 짚어주셨고 또 마지막까지 정말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고 이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안 한 부분은 굉장히 그렇죠.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황교안 당시 장관, 뭐 우전수석, 서면 조사했다. 이것도 사실은 검찰이 정말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과연 서면 조사했을까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는 서면 조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것은 검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작은 사건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매우 아쉬움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보면 관련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진술자들이 지금 5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근거로 어떻게 기소냐 불기소냐 판단을 내리냐는 거죠. 그래서 뭐 검찰의 노고는 뭐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이 아쉬운 결과고 또 이제 고 임경빈 분 같은 경우에도 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금 검찰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이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그거를 판단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방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망한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진을 뭐 파견하는 문제라든가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이런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얼마 전에 아주 한파가 몰아쳤을 때 매우 추운 날이 있었어요. 네. 그 막사에 이제 소들이 고드름이 얼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소를 키우시는 분이 몇십 년 만에 본 광경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엄마 소가 아주 그 차가운 바닥에 정말 밤새도록 꿋꿋하게 가만히 자세를 갖고 있고 어린 아기 송아지가 엄마 등 위로 올라가서 밤을 지샌 그걸 보고 그 주인이 울컥했다 그래요. 동물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인데 세월호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단지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식이다 이런 측면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고 하나 좀 기대가 된다면은 지금 이번에 그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기록된 원본 예. DVR이 조작됐다고 사참위가 이제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특검으로 넘긴다고 하니 앞으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사참위도 활동 기간이 좀 연장이 됐죠. 그래서 네. 오늘부터 아마 국정원에 그 세월호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관련 문건이 거의 64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좀 예.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까지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뉴스픽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